보험아 보험쌤 보험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네, 네. 3월 반이 그쵸? 갔어요. 네.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는데 뭐 항상 바쁘긴 네. 하지만 근데 4월달에 많은 분에서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네, 연락을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보험쌤님께서 간단하게 네. 4월에 어떻게 좀 바뀌는지 좀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네. 예정이율이 인하가 됩니다. 네. 또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네네. 2.0% 정도로 내려간다고 네네.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평균 보험료가 한 7에서 13%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냥 똑같은 보장을 네네. 여러분들이 4월 1일부터는 네. 뭐 최고 13%에서 15%까지 비싸게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꼭 3월 안에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입니다. 네네. 지금 손해보험사가 네네. 이제 매년 3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요. 엄청 많은 손해네요. 엄청 많은 네네. 손해를 크다 보니까 네네. 지금 한 20% 정도 올렸거든요. 20% 정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1세대 실손, 네네. 2009년도쯤에 가입한 1세대 실손 네네. 같은 경우는 네네. 평균 한 17% 정도 오르고요. 네네. 예, 착한 실손은 13% 정도 오른다고 네네. 합니다. 이게 매년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년에서 5년 갱신이신 분들은 50% 이상. 어머! 나이가 드신 분들은 3배 이상의 청구서를 받게 되시거든요. 네네. 네네. 갈아타야 되나? 그래서 그거 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네. 찍었지만 그분 네. 고민 많이 하셔서 연락 주시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수술비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현재 DB 수술비가 네. 가장 좋은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수술비에서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를 네. 좀 내용이 안 좋게 바뀐다고 해요. 예, 그렇죠. 4월달부터는 네. 이렇게 많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3월 안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네. 4월달 좀 좋게 바뀌면 모르겠는데 안 좋게 맞죠.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지금 딱 2주간 남았는데 네. 지금 하루에 정말 빗발치게 지금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저 어제 12시에 갔어요. 12시에요? 네. 집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날 것 같아요. 예. 네. 예, 집에 수칙점을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 네. 회사에다가. 회사에 뭔가 네. 침대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주로 뭐 어린이 보험, 아니면 수술비 보험, 네. 유병자 보험 쪽. 물론 성인 통합 보험도 많이 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오늘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 군데 굳이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보험한 팀 아주 비교해도 아주 좋은 상품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보모님 네. 그리고 일단 어린이 보험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 어떻게 좀 가입을 해야 되고 좀 추천 그런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어린이 보험은 30살까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입하는 조건을 제가 봤을 때는 20살로 기준으로 네네. 해서 네. 아래 위 이제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위 아래. 이제 20살로 해서 네. 이제 위 아래 이제 요렇게 네. 자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20살 이하로는 이제 어느 회사를 가입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회사만 어느 회사로 할지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진단비가 어느 회사로 해도 암은 1억. 그렇죠. 나열한 효율성도 뭐 네. 3천만 원, 네. 5천만 원까지 그다음 질병의료장에도 5천에서 네. 7천까지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네. 한 회사로 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수술비를 더 집중적으로 원한다 네네. 아니면 진단비를 더 많이 갖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네네. 하면 특정 회사로 이제 그렇게 선택을 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100살까지 90살까지 보장을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왕이면 네. 대형사로 하시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뭐 H회사나 아니면 뭐 그렇죠. M사, D사나 K사나 뭐 이런 회사로 하시는 게 네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20살 이후 30살 이전 이제 요 네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좀 많죠. 네.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웬만해서는 다 1,000만 원 그렇죠. 이상 진단비도 1,000만 원 네.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회사는 또 연계 조건 있는 회사도 네. 있어요. 네. 네. 이런 네.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조합 설계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가 좀 많이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DK, 네, 그렇죠. DBKB, DK 조합도 네네.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좀 진단비를 조금 더 많이 원한다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DB하고 농협 네네. 이런 조합도 네네.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그렇게 잘하세요. 보험쌤 이상으로 부모님도 뭐 부모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 제가 이 두 분 꽃밭에서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험쌤님. 저희가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도 많이 문의가 오지만 네. 또 요즘에 핫한 가성비 대비 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좋은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30세 이전이신 분들은 DB가 괜찮아요. 네네. 왜냐면은 연계 조건이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DB로 수술비를 넣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성인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DB가 정말 좋은데 네네. 문제는 연계 조건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KB는 수술비만 들어가지만 DB는 네네. 수술비를 넣었을 때 암 진단비, 뭐 뇌혈관 진단비, 상해유 장애부터 해서 상해 상황까지 아, 보험료가 상해 패키지 진료가 네, 보험료 사악해요, 진짜 사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8만 원 이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다 금리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0살이 이상이 되신다면 네네. DB가 정말 좋지만 어찌됐건 KB로 그냥 가성비로 가시든가 네네. 아니면 이번에 현대해상에서 네, 질병종수술비를 예. DB와 3월달 신상품이 나왔죠. 네, 맞아요. DB와 똑같이 그러니까 생명보험 약관을 쓰도록 해준다고 네네.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대는 질병수술비만 들어가거든요. 네네. 종수술비만 들어가고 네네. 수술비 플랜만으로도 가능하세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는 DB 30살 이상이신 분들은 DB는 안녕. 현대하고 KB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어저께도 제가 현대에다 수술비 플랜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네. 몇 분이 전화 왔어요. 아 그런데 좋다고 해서 DB 거 가입했는데 현대 거 다시 가입하라고 하니까 우리 뭐 철회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이제 보험생께서 말씀하는 대로 30대 전에 솔직히 DB로 하시고 그렇죠. 이상은 통합으로 만약에 암도 필요하고 내질환도 필요하면 DB 수술비가 아직까지는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통합으로 좋아요. 묶어서 가입하셔도 되고 내 수술비만 원하신 분들은 연기 조건이 붙어도 솔직히 추천 저희가 안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KB나 현대상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 어린이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저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드렸는데 다음은 유병자보험 쪽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요즘에 보험 청구도 많이 하고 맞아요. 솔직히 또 조금만 있어도 다 거의 다 유병자 보험 많이 맞아요.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 저 보험생님께서 아가 아니고 보험 언니께서 좀 해주시죠. 요즘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혈당이 없으신 분들 없고 약산증 안 드시는 분들이 그렇죠. 없기 뭐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병자 네네. 보험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겠죠. 그럼요. 그런데 요즘에 유병자 보험 하면 뭐 323이다, 333이다, 그렇죠. 3일이다, 뭐 OK이다, 뭐 이런 보험들이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요. 예. 이 중에 뭐가 제일 저렴할 것 같으세요? 저는 369. 죄송합니다. 예. 헛소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 325, 333, 3일 중에 어찌 됐건 기간적으로 좀 적게 보는 것이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요번에 현대해상에서 333 보험이라고 해서 진짜요? 유병자 보험인데 조금 좀 이제 좀 경증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신 분들을 위해 좀 저렴하게 나온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325 보험을 설계를 한번 받아보셨던 분들은 네네. 333 보시면 확실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많이 거품 쫙쫙 뺐네요.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네네. 이 현대해상의 333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유병자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까지. 진짜요? 네,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웬만하면 10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유지 혈압당뇨 고지혈증 약 그거 세 개 다 드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도 이번 달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현대해상 매출이 많이 올라간 맞아요. 게 그런 부분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린이 보험, 수술비 보험, 유병자 보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 보험생님께서 또 오늘부터 또 바뀌는 사항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 15% 할인이 되잖아요. 네, 좋았잖아요. 네, 이번 달 말일까지 되기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상해 사망 연계가 생겼습니다. 진짜요? 예, 유산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넘은 연계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맞아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만 넣어도 상해 사망 2억 원을 넣어야 돼요. 2억이요? 그러면 상해 급수가 1급이신 분들은 좀 나아도 2급부터는 그렇죠. 거의 2만 원 이상 많이 올라가야 돼요. 2만 원 이상 넣으셔야 되시거든요. 말란 얘기네. 그렇죠. 좀 의미가 없죠. KB는 수술비만 넣으시던가 아니면 진단비를 넣게 되면 의미 없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시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저렴한 롯데나 이런 쪽으로 좀 가져가시고 아니면 현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술비 부분을 뭐 KB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서 현대로 가져가시거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던 부분과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지죠. 그렇죠. 좀 아쉽지만 그렇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15% 할인은 받는데 사망 연기가 2억 있다. 그러면 뭐 도친 게 진짜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뭐 어린이 보험, 수수비 보험, 유병자 보험 네.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오늘 설명이 들었는데요. 네. 보험 시장이 네. 진짜 자주 바뀌어요. 네. 맞아요. 바뀌어서 우리가 아파요. 왜 자꾸 바뀌냐? 네. 왜 이번에는 저게 좋다 근데 이번에 이게 좀 그렇죠.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괜히 신뢰가 떨어질까 봐. 왜냐면 DB가 최고다, KB가 최고다 했는데 그 다음 달이면 뭐 롯데가 좋고 흥국이 좋고 이러니까. 아, 좀 요만큼만 저희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상품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보험에 적기는 없어요. 맞아요. 네, 내일은 근데 늦어요, 확실한 거. 네, 맞아요. 보험은 지금 네. 가입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병력 없을 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4월달에 가입을 하셔도 한 거 없는데 3월 말까지만 좀 전에 이게 보험쌤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안 좋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딱 2주 남았어요. 2주 동안 여기 위에 연락처 있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비교해서 가성비 대비 좋은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